엄마를 증오에 흑화한 줄 알았던 강호가 사실은 엄마가 그렇게 염원하던 복수를 준비하고 있었네요. 엄마의 도가 지나친 교육방식 때문에 엄마에게 척을 진 줄 알았는데 오랫동안 준비한 복수에 방점을 찍으려 하는 때 그 사고를 당한 것이었습니다. 이화에서 강호가 오하영과 같이 차를 타고 가다 오하영이 스카프를 집으려 차를 세웠다 덤프트럭에 의해서 사고가 났어요. 이게 너무 우연히 겹치니까 오태수가 사주했다기엔 이건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오하영도 가담한 사건이더라고요. 제가 봤을 땐 오태수가 강호의 정체를 알게 되었고 하영에게 강호가 왜 접근했는지 말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에게 복수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너에게 접근했다 말했고 하영은 그 말을 의심하는 듯 했다가 아버지 말이니까 결국 믿었겠죠. 그게 아니더라도 아버지가 자신의 생활을 지탱해주고 있기 때문에 하라는 대로 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실 진짜 권력욕과 야망 때문에 오태석과 송우벽에게 접근했다는 건 너무 우연히 심하잖아요. 그냥 드라마니까 그러려니 하고 보긴 했는데 이게 4화까지 진행된 시점에서 작가님이 의외로 떡밥 회수나 극 진행을 엄청 논리적으로 잘하셔요. 저는 드라마 분위기가 워낙 동화적이기 때문에 이런 우연들을 수용하고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진짜 치밀하게 파고 들어가는 부분이 많아서 이제 드라마니까 하고 가볍게 볼 수가 없네요. 강호는 사법고시에 합격을 했고 그 과정에서 오태수를 알게 되고 파다보니 송우벽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두 사람이 아버지를 죽음으로 몰았다는 합리적 의심으로 말이죠. 그래서 이 과정이 정말 지난하고 힘들며 저희가 2화에서 본 강호의 모습으로 변화해야 하기 때문에 미주에게 모질게 굴고 떠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미주는 임신했단 말도 못한 것 같아요. 태수와 우벽이 자신의 뒷조사까지 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사이도 나쁘게 보여야 했겠죠. 정말 과거에서 벗어나고 싶은 야망덩어리로 보여야 했으니까. 그런데 실제로 엄마와 사이가 나쁘기도 했고 여러 방향으로 어머니 거리를 두려고 하는 모습도 보였잖아요. 어머니가 학비는 충분히 대주실 텐데 알바를 하며 굳이 더 힘들게 대학 생활을 한 것도 그렇고 그렇게 깊숙하게 결국 우벽과 가까워진 강호는 우벽에게 받은 검은 돈과 뇌물들을 안 쓰고 모아둬요. 아마 나중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으며 우벽을 몰락시킬 증거로 쓰려고 한 것 같습니다. 애초에 강호는 검사가 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이 모든 어머니의 꿈을 이루어드리고 홀가분하게 어머니가 만든 올가미에서 벗어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 때문에 우벽의 양자가 되기로 한 거고요. 더 가까운 곳에서 철저하게 우벽을 무너뜨릴 증거를 모으려 했겠죠. 악착같이 어머니가 자신을 키운 이유가 그거라고 생각했으니까. 그러다 결국 사고를 당하고 어머니 곁에 머물게 되는데 이 과정은 강호와 영순이 진심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 화해하게 되는 과정인 것 같습니다. 강호는 원래 나쁜 애가 아니었기에 다시 착한 강호로 변하는 과정은 포함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강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이 모든 사실을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과 공유하고 결국 복수를 마무리한 뒤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돼지 농장을 하며 미주, 쌍둥이와 행복하게 지내게 될 것으로 보여요. 영상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